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지를 왔다시다치니 독특한 의미를 곧도바되어립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 일입니다. 오드로크베키 직경대모아리 아리나가라 카미사모노 메그미토 시쿠쿠가 아타에라레타 직경대모아리마스. 우리는 이 사건을 아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거부감 없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와타샤치와 코노 직경이 다시테 아 고려니 고려했단다나 또 교육감 나크 웃기리로 것도 되기는 되기는 됐으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시카치 신지てない人や 신고のない人にはなかなか 受け入れ 가까이 出来事でもあります.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마와 텐이 메사레테이라시아는데스가 한국의 코미디언の中で 구봉서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 한국에서는 코미디언의 전설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では 코미디언의 전설と呼ばれるほど 유명한 方でした.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후에 장로라는 직분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지てて 장로という そのような務めも知っておられました. 연예인이었지만 그는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노징でありますけれども 복지선생을 만나이때 성경을 만나비까요 開いたりもしていました. 어느 날 다른 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이 혹가노 개노징 오크노 개노징たちと 一緒に 성경을 만나비까요 知っている時のことです.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젊은 청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만나비과 중에 조도 아르 와카이 와카모노가 오늘 본문의 미고토바오 読むこと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 말씀이 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끄라 생각해도 오늘 본문의 미고토바에 대해 기문과 때 나카나카 신지られ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도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시테 소노 만나비의 중에 가망できなくなって このように 言ったそうです.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에, 도야떼, 처녀가, 子供を, 믿고 모르고도가 できるんですか?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도때모 신이라고 때, 大きな 声で, 고 있다そうです. 이 청년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셨어요. 아마리 그 지역기대 고니온이 있대로까라 복지선생이 도마도때しまったんですね. 성격 공부 진도는 안 나가고 좀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만나비에 스며들고도 되기즈니 우로타에테했단ですね. 그때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득기니 고노 구봉서 장로상가 소노 세년이 고노요니 도났다소です.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왜 못 믿어? 네, 마리아노 또 요셉도 신지다노니, 신지다도 이유로니, 난데 오마에와 신지라레나인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맞습니다. 물론 리셋的には 나카나카 受け入れられない 出来事でもあります.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しかし 예수様は 確かに 聖霊によって 미고몰하래 このように 生まれたのです.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이 사건 분명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처녀가 미타마니요때 미고모리 예수마가 生まれてきたっていうのは驚くべき奇跡であります. 하지만 이 놀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驚くべき出来事よりも重要なのが次に出ています.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それはイマヌエルという言葉にあります.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この言葉の意味は神は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は信じる私たちにとってとても重要な言葉であります.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たちは 他によりも この 임마누엘의 의미를 뭐 사랑이 知ることが 大事なんです. 오늘 2019년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욱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의 この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この 임마누엘의 의미를 사랑이 知っていくことを 願います.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1つ目 として イエス様の誕生は インマヌエルの完成であります。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様の名前は インマヌエルと呼ばれています。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様は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このことを示すために生まれてきた方でもあります。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様がまさにインマヌエルの完成とものとしてこの世に生まれたからです。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旧約聖書を見ると神様が人間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あの歴史です。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神様は人間と一緒に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した。しかし人間は神様と一緒にいることをあまり望んではいませんでした。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その犯罪以降 인간과 神様と一緒にい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神様はこういう人間と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した。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神様はまず約束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と共にい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하시길 원했습니다. 御言葉を私たちに与えて御言葉を守り行う者と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した。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일때도 있습니다. 私たちに御言葉を与えるのは私たちの信仰を見る時もあります。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ために与えられる御言葉も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다. 神様は幕屋とその生贄を通して人間と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した。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罪 を犯してしまった人間は神様の御前に進み行くことも共にい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스카지 카미사마와 닌겐게 카미사마니 치카즈쿠 소노 찬스 미치요 오시에테 아게마시타.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인 것입니다. 소레가 마쿠야 또 이케니에요 도시테데스. 사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 내용이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약근이 되어 마쿠야야 이케니에요 사사케 갔다오미르또 손나니 메구미야루 파멘데와 아리마센. 특히 제사를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비위도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만 해도 좀 물렁거려요. 또군 이끼니에 사사기를 파면가 어다시가 이가 조금 요하이까라 모모우다께데 뭐 기모치 와르쿠나리마스. 피를 뿌리죠. 마주 치유하는 소속이 갖기는 데스네.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인데스노 도보츠노 가와오 하기도른 데스. 또 각을 뜨죠. 소시테 니쿠오 길이와케마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나이조 또 아시오 미지데 아라이마스. 또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소레요 사이당니 위에니 노세테 시테 야키모야시마스. 또 비둘기의 그 머리는 비틀어서 끊어야 돼요. 맞다. 야마보토노 아타마와 시네리 사쿠요니 또 가있다리마스. 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요니 뭐 장국근하고 또가 닥상하는데서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레 이젠 와타시와 감가했다 것도 가는데스. 와,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아노 지다니 사시토시테 우마레 때 낚았다 것도가 욕같다. 어떤 사람은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르시와 소꼬마데 신나케레바 이케나이노까 또 어머 히토가 이르까마시리마센. 그런데 사실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소리야 마크야 또 이케니니스이테 요크 와카테나이카라란데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게 하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꼬마디 카미사마가 쓰리오니 싯다 소노 이미가 와카테나이카라란데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카미사마와 소꼬마디 쓰르고토니 요때 와타시타치 토모니 이타이 또 오모테 이라시타타카라란데스. 그런데 사실 이 성막과 제사는
제한이 있습니다. でも実はこの幕屋と生贄には制限的なものがありました。 일시적인 것입니다. 一時的なものでもあります。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直接神様の御前に進むことができずに何かを通して神様御前に行く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시카지 예수様가 私たちのために来られ私たちの罪を背負っ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その예수様を信じて私たちは直接主の御前に進む出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인 것입니다. 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イエス様の誕生はイマヌエルの完成だ。 というわけです。 그리고 또 둘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そして第2番目として今も神様は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하나님은 늘 그러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사모와いつものように私たちと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した。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初めて人間を作り そして今も、そしてこれからも同じなんで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共にい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から、イエス様を私たちのために使わ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버지니 その一人子を与えになったほどに弱わ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誰一人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この御言葉にはイエス様をこのように使わしたその目的がはっきりと出ています。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도레그라이 우리たちを 아시ておられるか, この御言葉の中に含まれてあります.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神様によって使わされた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信じる者に、者と神様は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독일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도이츠니 아우슈비츠という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던데요.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탁스탄의 유대인과 속고대 시오 迎えることになった 場所であります.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その無言たらしい収容所で多くの유대人たちが涙を流し 하나님께 このように 叫んだんです.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여, 하나님, どこにおられますか?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なぜこのような目に遭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か?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やがて戦争は終わり、連合軍は収容所に入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 그 수용소를 점검하던 병사가 우연히 벽에 써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その収容所を調べていたある兵士が偶然壁に書かれてあるこのような文章を見つけました。 그 글은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その文章、文字というのは信仰告白のような文字でした。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大なる神の愛、言葉に尽くせず。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空を白き神と海を墨とせど。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月せぬ神の愛、全ては書き得ず。 그 지옥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옥군のような死を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無言たらしい収容所である유대人は神様の愛をたたえ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 참혹한 수용소에 적힌 글을 보고 그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その無言たらしいその収容所の壁に書かれたその文章を見てその兵士はもうびっくりしたわけです。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そしてその告白の賛美の下にはこういう文章が書かれてありました。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神様はここにおられる。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神様が 아시되 この 히토리코 스카바시타 소리오 신지르도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도끼 와타시타치와 도노요나 강교 조교니 이오토모 그 믿음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코니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도 도모니 오라레 것도 신지 마쇼.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そして第3番目として 神様は 永遠に 私たちと 共に おられます.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様が 지조から 天に 引き上げられる 前に 오셨다 言葉です.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의 福音書 28章 20節の 言葉です. また私があなた方に命じておいたすべてのことを守るように 彼らを教えなさい. 미요, 私は 世の 終わりまで いつも あなた方と 共にいます.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この人となった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け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そして死に そして蘇られこの地上から離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約束の言葉を与えました.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見よ私は世の終わりまであなた方と共にいます.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どのように共にい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か?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14章 16節に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私は父にお願いします. そうすれば父はもう一人の助け主をあなた方にお与えになります. その助け主がいつまでもあなた方と共におられるためにです.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にもう一人の助け主を与えて 임마누엘と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もう一人の助け主は聖霊様のことです.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세례사마와 그리스도의 레이として 하나님과 주수と 変わる ものであります.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聖霊を受けられた者は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い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神様がその人と共におられるんです. 그냥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단히 共に おられるんじゃなくて 永遠に 共に おられるんです.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皆さん、この世の中に永遠のものがあるでしょうか? 무엇이, 그 누가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誰が私のそばに永遠にい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우리의 부모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両親が私たちと永遠に共にい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물론 우리와 함께 하지만 먼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しかし一緒にい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が先に離れてしまいます.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도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皆さん愛し合ってる夫婦も永遠に一緒にいられますか? 물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もちろん一緒にい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が永遠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私たちの愛している子供、私たちと永遠に一緒にいられるのでしょうか?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いくら愛を注いでも永遠に一緒にいることはできません.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는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皆さん世にあるものは永遠のものに見えるんですがその終わりがあるんで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に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聖霊を通して私たちと共にい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聖霊の力と共に
私たちと 오られるんです. 그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사마노 지혜도도모니 私たちと共に 오られるんです.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례사마노 미츠비키니요테 와타시타치와 도모니 이루고토가 데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도 도모니 이루고토 노존도라레마스. 그래서 임마누엘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소노다면이 임마누엘의 와타시타치의 슈 예수 그리스도를 この世に 使わしたのです.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예수様が 이마모 와타시타치도 도모니 오라레르노데스.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지는 모노토 도모니 에이엔니 도모니 오라레르노데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私たちが神様と共にいるためには正しい信仰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絶対に疑わない信仰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양이 도모니 오라유르 또 약속의 미고토바오 가타쿠 신지마쇼.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私と共におられるその神様を見上げていきましょう.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도시되 우리たちと 이스모 동원이 오라れる その神様と 동원이 아유모노니 나리마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たちと 동원이 오라れる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